안녕하세요. 네, 용산꺼라미당입니다. 일반인들이 진짜로 운명의 짝이라는 거를 만나게 되면은 본인들이 좀 느끼는 게 있을까요? 본인들이 감이 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명은 진짜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저녁에 자면 자꾸 생각이 나고, 설레이고. 네. 그리고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궁금해질 것 같고, 뭐 하지? 밥은 먹었나? 뭐 아프지는 않을까? 전화를 통화해도 할 말이 자꾸 무한정으로 생겨서 몇 시간씩 통화해도 할 말이 또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운명의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두 분이 사주상 안 맞아요. 결혼했는데. 그럼 어떡해요? 무당으로서 좀 어떻게 양명성 있게 말을 하자면, 대수 있으면 일부종사를 하고, 가정을 갖고 있으면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오래 갔으면 좋아. 근데 정말 아닌 사람,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인연이 아닌 부부끼리 만난다 그러면, 정말 내 사람, 나하고 천생 연분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정말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다시 재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서로가 불행하게 하루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여자가 그러면 남자도 똑같아요. 예, 서로 상대적인 거거든요. 집에 가서도 말이 없고 웃음이 없고 각자 각방을 쓰고, 근데 남자한테도 여자가 있고 여자한테도 남자가 있다 그러면 굳이 그 결혼 생활을 꼭 유지를 해야 될까? 예, 제가 좀 제가 지금 선생님 현실적인가? 아니요,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생각은 선생님 말씀에 조금 일치라는 게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고지식하게, 여자는 결혼하면 죽어서 그집 귀신이 되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마지막 거를 좀 네. 여쭤볼게요. 이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불륜도 이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불륜이, 그러니까 또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도 불륜인데, 그 사람들마다 다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시집을 몇번 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불륜을, 바람이 나서 하는 그런 불륜들을 또 착각을 하고 그게 인연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네, 아닙니다. 예,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